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빌레몬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매사를 주님으로 행한 매사를 주님으로 행한 결과입니다. 매사를 주님으로 행한 그 결과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울이 매사를 주님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화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레몬 말씀을 세 차례 그동안 들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기록할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서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열심을 겁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그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부가 이제 그 뒤집힌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미얀마 정부는 이제 군부가 무력으로 접수를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접수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무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잖아요. 미얀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일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그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기록한 이 서신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고요. 2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교회. 예, 건강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성도인 빌레몬의 예를 들었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진 건강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성도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이런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소홀한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은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은 이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내 아비아가 또 건강한 성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에서 매일 교회가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집에서 매일 매주 이제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모인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이 아비아가 많은 수고를 했어야만 됐겠습니까? 좋은 일꾼들이요, 아내가 협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요, 결혼 잘해야 돼요. 신앙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그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그런 것보다 뭐가 먼저 보이죠? 예, 외모. 외모가 먼저 보이죠. 예.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예. 조지 밀러가 처음에 이제 회심을 하고 기도 집회에 나갔는데 거기에 아주 예쁜 그 자매가 있었어요. 또 이 자매도 이 조지 밀러에게 호감을 보여서 둘이 이제 사랑을 키워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결혼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지 밀러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지 밀러가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아니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고 계속 자신의 그 결혼할 그 상대자가 주님께 점점 깊이 헌신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직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이 조지 밀러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웃었어요. 조지 밀러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외모는 너무 예쁜데 그 머리는 깡통이다. 신앙은 깡통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예.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계속 하죠. 나는 우아한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나 개인의 마차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그 자매와 이제 관계를 정리를 하게 된 후에 영국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갔잖아요. 조지 밀러가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영국에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그로스부 그 치과 의사인
처음에는 이제 이란에 주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그로스부의 그 동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더 신앙이 일취월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빌레몬은 참 건강한 성도였죠. 또 건강한 가정을 가진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혼자 이루어낼 수가 없죠. 아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아는 정말 건강한 그런 또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주님의 일꾼들이 자신의 그 신앙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 자체는 훌륭한데 그 자녀들은 전혀 그 부모의 신앙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빌레몬의 아들 아키보는 교회에 대를 이어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그런 자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 가정이었습니까? 이런 가정들이, 이 건강한 가정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의 투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많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간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인해서 이제 간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어서 매사에 주님으로 행한 결과 이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지만 빌레몬의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이제 빌레몬의 승낙을 먼저 받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이제 이 빌레몬이 이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의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역시 주님으로 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을 했다고 해도 빌레몬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 되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승낙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 밖에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이 그냥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허락을 승낙을 받고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문을 열어줄 때만 주님은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결정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땅만이 주님의 땅은 아니죠. 우리들도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처가 되어져야 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노크를 하셨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서 노크하면서 계세요. 들어가도 돼요. 내 방에 들어가는데 왜 노크를 합니까? 왜 문을 두드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접수하셔도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승낙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너의 승낙을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일을 주님으로 인해서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단은 우리의 승낙을 원치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10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보다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신 예수님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들어온 자는 다 절도요? 뭐라고요? 강도. 절도는 어떻게 그 집에 들어오죠? 몰래. 예. 몰래 들어오죠. 몰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집이 비어 있을 때 이렇게 몰래 들어옵니다. 절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와요. 도둑이 노크하는 거 봤습니까? 응, 노크를 하면서 누구세요? 그래요. 도둑인데요. 이렇게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보다 먼저 온 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이런 것들은요.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게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결정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압, 거짓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것처럼 속여서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처럼 말이죠. 그리고 강도, 강도는 어떻게 들어오죠? 위협해가지고 강제로. 예. 사단의 방법은 이런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면요 욕을 합니다. 아,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무슨 일을 억지로 하냐. 예. 제가 과거에 그 부흥회 할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봤어요.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잘 하고 나서 은혜를 단단히 받게 해놓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 작정을 하죠. 자, 입을 크게 벌리면 주님께서 벌린 만큼 채워주셔! 이렇게 하면서, 예. 자, 오늘 1억 작정할 사람 있으면 손들어. 예. 그냥 완전히 이제 반말이에요, 그때부터는. 1억 작정할 사람 있으면 손들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1억이, 제가 그때가 고등학생 뭐 이럴 때인데, 그때 1억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근데 1억 작정할 사람 손들어! 누가 손을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 교회는 장로들도 없어! 이러면 장로들 어떻게 해요? 완전 억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런 모습 보면 이거 뭔가 아니다. 어?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못하면 작정해서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간회 못 이겨가지고 작정해서 써서 내놓고 집에 가지고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고. 아이,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자, 5천만 원 작정할 사람. 누가 또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이 교회는 집사도 없어! 그럼. 이거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와서 자리를 잡은 도둑과 같고, 그리고 이제 위협하고 강요해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배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인도자가 되어지는 이 장로들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맡은 자들에게,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거. 주장해서 이제 억지로 하게 하는 거. 반대잖아요. 그죠? 본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본받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이 교회 인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먼저 행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해서 자원함으로 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의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또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명령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종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구절에 보면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간구. 이 간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은 이제 오더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을 오더하지 않습니까? 그 오더한 것을 가져와야 돼요?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죠. 내가 오더한 대로 해줘야만 됩니다. 이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어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필을 받은 사람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갑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필을 빌레몬에게 어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결정하도록 사도 바울이 을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매사에 이렇게 주님으로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그 요르단에서 이브라임 형제님이 한국을 방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동하는 중에 이천에 있는 그 휴게소에서 잠시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형제님이 저에게 그 물어보더라고요. 장로를 세워야 되겠는데 장로를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제님은 그 성경을 참고를 해서 장로를 세울 때 어떤 면을 보시고 장로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존경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존경받는 자는 성도들이 단 마음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판단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세워지게 되면 성도들이 단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장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따르지 단 마음으로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 장로가 존경을 받는 장로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출석하는 것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보다도 교회 출석하는 것이 뒤지는 이런 사람은 장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판단하거든요.
아니 장로가 교회도 안 와? 그다음에 두 번째, 헌금 생활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대부분 보면요, 그 모임의 그 헌금 상태는요, 그 모임의 인도자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임의 인도자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요, 성도들도 제대로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틀림없어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 생전 성도들 밥 한 번 안 사고요. 예,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이래는 성도 보고 배울 게 없습니다. 이러는 일꾼들을 보면 배울 게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자기의 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자기는 경건의 시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경건의 시간 중요합니다. 예. 먼저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자기는 아침에 전화해 보면 맨날 그 잠에 취해 있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단 말이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 매사에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 특히 이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일꾼들의 이 가정은요, 이 가정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도 성도들이 자의로 단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장하기보다는 본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주제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를 13절에 보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대신 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동역자로 쓰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대신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그 남자들에게 국방의 그 병역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들이 모든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치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세를 내서 그들이 이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뒤에서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을 이 오네시모가 하기를 원한다. 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일꾼의 일이고 우리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니요. 일꾼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바로 또한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선교의 일은 저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바른 의미를 깨달으면서 아, 이 선교의 일도 나의 일이구나. 그런데 나의 일을 선교사들이 나가서 대신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선교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에는요, 저는 예루살렘 다 하고 난 여력으로 그 다음에 유다가 다 복음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력으로 사마리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차례차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복음은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예루살렘 안에 안 믿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더 넓혀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요 더 많이 있거든요. 아이, 우리나라도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우리가 이웃나라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아, 이웃나라에도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나라에까지 신경을 써? 아니요. 예루살렘과 동시에 유다도, 유다와 동시에, 그리고 사마리아도 사마리아와 동시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이 책임이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 있는 그 일꾼들, 그리고 또 이제 땅끝에 가 있는 그 일꾼들, 그 일꾼들에 대한 그 일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늘 선교를 하면서 한국에 오면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만 기억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이현웅 형제도 밥 먹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현웅 형제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 성도들은요, 좀 그 안 좋은 말로요, 냄비 근성이 있어요. 냄비 근성. 네. 냄비가 빨리 끓잖아요. 그 대신에 또 빨리 식어요. 선교사들이 방문하면요, 아이고 막 헌금들 하고요, 맛있는 거 사주고 난리가 납니다. 갔어요? 기도도 안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도 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국방의 그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세금도 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의 그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두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마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이제는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영원히 같이 있게 하려 함인 것처럼 여기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이었던 이 관계, 오네시모와의 이 빌레몬의 관계가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함으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믿는 자가 되어져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관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성도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잖아요. 이 세상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 일시적인 그런 관계이지만 이 성도와의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얻은 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내동 모임에도 한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교회 안에서 찾은 바 되어진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렸던 그 세월들 그것이 손해 본 것 같았지만 이제 회복되어서 교회를 더 유익케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손해 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나타나는 그 일만 보고 우리들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속담에도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변방에 사는 말을 가지고 있는 그 노인. 중국의 그 한 그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이요. 말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한 마리의 말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웃들이 와서 아이고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키웠던 말이 도망을 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두고 봐야지요. 이렇게 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 도망갔던 이 말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마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두 마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불행한 일일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랬는데 이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막 그 달리다가 낙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군요. 아이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아 그랬더니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다 군인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려고 또 이렇게 했군요. 예.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사건만 보면 이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이 팔려간 일이 그가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려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뭄의 때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예. 또 나사로가 병들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바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또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오네시모가 재산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관계가 되어진 또 주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일꾼이 되어서 돌아온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16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을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로 받은 것처럼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주종관계를 맺지 말고 주종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겉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내가 근무하는 그 직장의 사장님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하고 나는 이제 동등한 형제니까 당신하고 나는 사장하고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잘못되는 거죠. 그죠? 예.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형제가 됐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아버지 안 하고 형제님 이거 뭔가 이거 잘못된 이런 경우지요.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옛날 관계를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는 성도로서 또 영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만 그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네팔만 해도요,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천민들이 온단 말이죠. 이 천민들과 최고의 계급인 이 브라만들이요, 형제로서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네팔의 한 교회는요, 교회가 깨졌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이제 브라만인데, 제일 높은 계급 브라만인데, 이 목사의 그 자녀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은 평민도 있고 천민도 있는데 목사가 뭐라고 광고를 했느냐면 우리 친척들과 악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울면서 떠나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차별이 있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차별이 여전하구나. 나는 그게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이 좋아서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차별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비명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애찬 시간만 되면요. 이분이 자꾸 뒤로 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몰랐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 먼저 드셔야 되는데 자꾸 뒤로 가니까 제가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네네네 하면서 더 뒤로 가요. 왜냐하면요, 천민이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 음식을 만지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잘.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를 받는데. 아, 교회 오니까, 아, 브라만, 이런 또, 뭐, 왕족, 이런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악수를 하잖아요. 같이 밥을 먹자고 하잖아요. 감동받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정말 천국이다. 그분들이 볼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팔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요, 그냥 그 인도자가 평민이면 평민교회예요. 인도자가 천민인 교회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천민교회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심지어는요, 뉴질랜드의 한 형제님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 이제 사역할 젊은 형제의 그 결혼할 자매를 하나 소개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적어도 평민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방을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좀 동의를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참 많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 천민대접을 받았고요. 이방인들은 천민으로 취급을 하니까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어쨌든 이 종과 주인이 있던 이 시대에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지 학문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을 한다든지 뭐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